안녕하세요, 캣데디입니다. 트라이게일을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. 네, 트라이게일은 제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본킷 바디를 하면서 나이트메어라는 이름으로 검정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호러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다 도색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바디였기에 오늘 이 트라이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건데요. 이번에는 도색은 정말 간단하게, 그리고 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 편광 필름을 가지고, 건담 유니콘 시리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유니콘 건담들 보면 사이코 프레임이 이렇게 변신하면은 드러나면서 막 발광체가 이제 되는 거죠. 그 사이코 프레임처럼 반짝반짝한 라인들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을 이 트라이게일을 통해서 나이트메어 마크2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잖아요. 한정판이 블랙 스페셜하고 재팬컵 시리즈하고 그리고 요거 일반판이 있는데, 이 일반판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빨간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지금 보시면은 사출은 네, 이제 가망이 없죠. 이 색깔로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지를 않아요. 완전히 그냥 다른 색깔로 칠해버릴 거고요. 네, 여기 빨간색 요 스티커, 이 창문 스티커들로 멋지게 한번 꾸며볼게요. 여기서 사실 창문이랑 여기 헤드라이트 스티커 빼고는 하나도 쓸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얘도 한번 기본 밑색부터 깔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트라이게일을 무광 블랙으로 싹 칠해봤습니다.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고급 정장의 블랙 컬러처럼 톤 다운된 블랙 느낌이 잘 입혀진 것 같아요. 얘를 무광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편광필름으로 여기에 반짝이는 어떤 패턴을 넣었을 때 그 편광필름이 비춰주는 빛깔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은 그만큼 이제 죽여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.
형광필름을 이용해서 유니콘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이 빛나는 모습을 흉내를 내봤어요. 디테일은 예전에 만들었던 나이트메어보다 좀 떨어지고 대충 하긴 했어요. 여기 지금 좌우 대칭도 정확히 안 맞고 그냥 한쪽부터 붙여놓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칼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로된 듯이 똑같이 좌우 대칭은 안 되지만 그냥 대충 보고 넘기기에는 괜찮을 정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. 기본 스티커 보완할 부분만 좀 붙여놓고 이제 준비된 라벨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준비된 라벨까지 대충 다 마무리했고요. 얘도 유광 마감하고 세팅하는 거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